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양고추와 어묵을 넣고 고추장물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양고추는 190g이고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어묵이 네모난 거 3장이 들어갈 거예요. 어묵을 청양고추, 까리고추 넣고 이렇게 졸여먹고 볶아먹고 해도 참 맛있고 어울리죠. 이렇게 해서 고추 다짐하는데 어묵을 넣고 하면 밥을 비벼서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는 표고버섯이 이렇게 4개 들어갈 거고요. 양파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잔멸치, 이게 50g 정도 됩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물을 좀 데워주세요. 따끈하게 데우셔서 물이 좀 팔팔 끓어오르면 어묵을 한번 데쳐주면 튀겼던 이물질과 기름 나쁜 김이 쏙 빠지죠. 물이 이 정도 뽀글뽀글 끓어오르면 어묵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를 어묵을 튀겨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추 다짐을 할 때 국물이 좀 뽀얘집니다. 근데 이렇게 튀겨주고 기름을 제거해주고 하면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고추를 잘잘하게 다져주고 썰어줄 겁니다. 고추가 요즘에 청양고추가 이렇게 크고 작고 구부러지고 이런 걸 봉지에 담아서 저렴하게 파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볶아 먹을 거니까. 그래도 맛은 더 좋아요. 매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저희 영상에 보시면 메리치 넣고 이렇게 고추 다짐 해놓은 것도 있고 고추를 절인 고추 넣고 고추 다짐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어묵을 넣고 하니까 맛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홍고추가 하나 들어갑니다. 홍고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있으면 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고명으로 넣고 하는 거예요. 양파를 하나 정도 썰어 넣으셔야 돼요. 청양고추가 매워서 단맛을 내주고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잘게 다질 거예요. 표고도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놨습니다. 여기 뿌리 부분은 제거하고 이 밑동 부분은 써줄 거예요. 잘잘하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이 없으신 분들은 새송이 버섯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느타리버섯 이런 걸 좀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 모든 버섯은 많이 드시면 좋아요. 면역력에 도움을 주고 높여주고 씹는 맛이 쫄깃쫄깃해서 밥을 비벼서 드셔도 정말 맛있죠. 자, 마지막으로 어묵을 다져줄 거예요. 잘잘하게 썰어서 이렇게 다져서 넣을 겁니다. 어묵을 이렇게 잘잘하게 다져서 고추 다짐을 해주면 고추 멸치 넣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기름을 2스푼 정도 둘러주세요. 마늘이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양파도 같이 넣어주세요. 몸에 좋은 양파는 듬뿍 넣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볶아주세요. 양파 마늘 향이 아주 맛있게 올라와요. 이때 고추를 넣어주시고요. 표고도 같이 넣어주세요. 팔순이 풍부한 표고버섯, 골다공증에도 아주 좋은 표고버섯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오래 볶으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뭐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을 쓰시면 좋습니다. 진간장은 약간의 짠맛이 좀 강하죠.
양조 간장이 있으시면 은은한 단맛이 나는 양조 간장을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조 간장 5큰술입니다. 여기에 참치액이 3큰술이 들어갑니다. 감칠맛을 풍부하게 내주기 위해서 아주 맛있어요. 없으시면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 비린맛을 좀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생강술 3스푼이 들어갑니다. 3숟가락을 넣으시고요. 생강술이 없으시면 소주, 청주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고추가 이렇게 숨이 좀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 어묵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양조간장, 참치액젓 3숟가락, 양조간장 5숟가락이 들어갔죠. 약간의 좀 짠맛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수가 5큰술 들어갑니다. 후추도 살짝 좀 넣어줍니다.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이 하나, 2큰술만 넣겠습니다. 저는 이게 2큰술만 넣는데요. 하시면서 간을 보세요. 드셔보시고 식성에 맞게 간을 딱 맞추시면 됩니다. 올리고당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으시고, 올리고당이 없으시다 싶으면 물엿을 좀 넣으시고 설탕을 좀 넣으시든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볶아졌어요. 이 정도 되면은 고추하고 야채는 다 볶아져서 어묵하고 간이 다 배였거든요. 간이 다 배인 다음에 이 잔멸치를 전자레인지에 제가 한번 돌려놨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돌려서 부실부실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끝에 가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 멸치가 아주 물컹거리지 않고 꼬들꼬들간이 맛이 나죠. 여기서 불을 꺼주세요. 2숟가락을 넣었어요. 올리고당을. 근데 내 식성에 맞게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참기름, 들기름 다 좋습니다. 2숟가락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참깨 한 숟가락 정도 푸짐하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완성입니다. 고추가 청양고추가 맵고 이래서 이렇게 드셔도 깔끔합니다.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도 더 깔끔하고 맛있어요. 고춧가루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 한 숟가락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맛이 아주 매콤하고 칼칼한 게 진짜 밥 두 공기 금방 강 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거 한 숟가락 딱 올려서 참기름 조금 넣고 비벼서 드셔보세요.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고추장물을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맛 없을 때 만들어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